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오늘 봄비가 촉촉히 정말 말처럼 촉촉히 요란하지도 않게 내리고 있네요. 봄비가 오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완연한 봄 날씨로 더웠었는데 오늘은 쌀쌀해요. 비가 오니까 쌀쌀한 건지 바람도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옥상에 비 맞는 아이들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아이들 한번 담아보고 있답니다. 지금 노숙 3일 된 거죠. 옥상에 노숙 3일. 노숙 3일 됐는데 얼굴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노숙을 하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요. 요. 벤바디스, 우리 말썽쟁이 벤바디스 아닌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은 겨울 내내 뽑아놓고 말렸던 아이인데, 저번에 대충 심어줬어요. 살지, 안 살지 몰라서 그랬는데, 잘 살 건가 봐요. 뿌리 내렸어요. 물 반응도 잘하네요. 이제 조금 더 크면 벤바디스 모습을 보여주겠죠? 아, 그때는 벤바디스 맞나 보다 하시겠죠? 한번 벤바디스 모습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어요. 아, 이렇게 지금 봄비 보약이겠죠. 지금 비가 봄비 보약을 맞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블루드래곤인데, 블루드래곤이 잘안 돼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블루드래곤도 뭐 얼굴이 삐뚤어서 고르지 못해서 입장 다 따내주고 요렇게 며칠 말려서 요렇게 심어주고 요 아이도 달래맘한테 선물 받은 블루드래곤인데 요 아이도 얼굴이 또 삐뚤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요 아이도 입장 따내고 요렇게 해서 다시 심어준 아이랍니다. 근데 뿌리가 잘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심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며칠은 아니고 한 열흘은 됐을 거예요. 뿌리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내놓고 지금 비 맞고 있어요. 소독도 했고 비도 맞고 벌써 지금 노숙 3일째인데 이렇게 생장점이 실내에서 푸릇푸릇했던 아이들이 생장점이 이렇게 곱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생장점이 많이 푸릇푸릇 녹빛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3일 만에 이만큼 물이 들은 거참 신기해요. 홍포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노숙의 힘이 정말 신기해요. 요 머니메이커 금이 아이도 살짝 옷자라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생장점 물 들어오는 거 봐요. 정말 신기하죠? 아이고, 정말. 이 아이는 이름을 몰랐었는데, 저번에 주얼리 다육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해놨고, 페스티벌 철화인 것 같다고 하셔서,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렇게 얼굴이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은 이쪽은 안 풀리고, 저쪽만 풀리는 것 같아요. 수영은 그렇게 이쁜 수영이 아닐 것 같아요. 옆으로 퍼져서. 이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자라는지 좀더 커보고, 상황을 보고, 수영이 너무 안 예쁘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좀 잘라내든지, 어떻게 해서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숙 3일 만에 이렇게 창들도 꽤 많이 예뻐졌어요. 이렇게 눈빛이 많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 들어온 거 봐요. 아, 정말 신기해요.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노숙을 하면 이렇게 바로 색감 예뻐지는 색감을 보여주는데 못 나오고 거기서 있었으니,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했었을까요? 이 아이도 색감 들어오는 거 봐요. 이 아이 생장점.
이름이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 등장점이 이렇게 아무리고 예뻐지네요. 와이. 요즘 이런 빛감의 아이가 예쁜 것 같아요. 와이. 뭐냐 너는 링고스타. 이름표를 안 보면 생각이 잘안 나요. 링고스타. 요 순정. 순정도 꽤 많이 물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예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순정 물 빠졌던 거. 아,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어쩜 이렇게 며칠 만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을까요? 생장점에. 와이. 아, 얘는 우짜란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쏟았어요, 많이. 이게 우짜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네, 물은 이제 끝으로 살짝, 이 아이도 끝으로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정말 신기해라. 이 아이도 우짜란 듯한 이렇게 솟았는데, 이렇게 물이 라인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콩팥은 어디로 갔을까? 자구를 내면서 미워졌던데, 얼굴이. 콩팥이 어디로 갔을까요? 요거 몇개안 되는 데서도 안 보이네요? 웃긴다, 정말. 콩팥이 어디로 갔냐? 몇개 되지도 안 나는 아이들 중에 그것도 못 찾고 있네. 지금은 안 보여요. 정말 웃긴다. 아우, 쌀쌀해요.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손실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콩팥. 이렇게 드라큘라랑 옆에 놓고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색감 들어오는 거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 요래서 참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요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지는 거겠죠. 전 아직 잘 몰라요. 요 아이시그린 빗물 먹고 약물 먹고 요렇게 통통해졌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온지 3년째예요. 횟수로. 이렇게 단단해요. 완전 단단하고 이렇게 모양이, 얼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뭉뚱해갖고 이렇게 아이들, 빗물 먹은 아이들 얼굴 신기하고 이뻐서 이렇게 보면서 또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어요. 지금 순정 꼬맹이 잘살것 같아요. 살지 안 살지 몰라서 어느 분을 딱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이고, 좋은 걸 사드리지는 못하고, 이 꼬맹이를 드린다는 말이 안 나와서 차마 말을 못하고, 이 아이가 잘 살아서 뿌리 내리고, 조금 얼굴 피고 예뻐지면,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순정을 안 품고 계시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느 분을 딱 드리고 싶은 분이 지금 있답니다. 그때까지 순정을 안 품으시면 뿌리 내리고 잘 내리고 얼굴 펴지면 말씀드릴게요. 요 백봉도 물이 들었어요. 어머, 정말 웃긴다. 3일 만에. 어머나, 정말 눈에 띄게 달라요. 이렇게 다를까? 야이도 완전히 와가고 눈빛으로 변했었는데 이렇게 또 라인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등 이 아이 잘못 키우는 그 아이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니까 패스. 이 아이는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 생장점에 물이 들어오네요. 휴밀리스도 이렇게 물이 드나요?
저 처음 봐요. 그냥 맑고 예쁜 것만 봤는데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들어오네요. 이것도 정상일까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그냥 내놓고 빗 맞는 건데 생장점에 물이 들어오니까 좀 수상하네요.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작년까지는 휘밀리스에서 이렇게 빗감이 나오는 거못 봤거든요. 살짝 걱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분갈이 한지 열흘도 안된 아이들이 다 여기 와서 지금 비 맞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비 맞고 예뻐지는 아이들 보면서 신기해서 지금 주저리주저리 해보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뭘로, 얼마 전에 들인 아이 뭘로 분갈이 해준 지 일주일이나 됐나 몰라요. 비 맞고 있어요, 그냥. 살겠죠, 잘. 이 아이는 햇볕을 강하게 보면 색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예뻐졌어요, 아이들. 예뻐지고, 빗물 먹어서 건강해 보이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하니까 시간이 지나갔네요. 아유, 손도 시렸고. 이렇게 비 맞는 아이들 보면서 혼자 좋아서 주저리주저리 했답니다. 아, 날씨가 쌀랑하고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이 아이들 변한 모습 또 보여드리면서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